좋다. 여기가 고수를 찾는다는 블라썸 배팅 센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고수 입장! 웰컴 투 야구원! 야호! 안녕하세요, 야구원 PK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여자야구 국가대표 박주환입니다. 오늘 여기 블라썸 배팅센터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? 인스타에서 자주 봤고 오고 싶어가지고 먼 길을 어디서 오죠? 저는 파동. 이렇게 멀리서 저희 또 블라썸 배팅센터까지 저희 또 패밀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. 야구 진짜 엄청 잘하시는 분이거든요. 맞죠? 자, 저희 또 블라썸 패티센터가 고수 입장이라는 콘텐츠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. 고수 입장으로 이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거든요. 오늘 여자 야구 국가대표 박주하 선수를 한번 우리 또 야독자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 한번 던져보시죠. 수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아, 풋업. 와. 오, 좋다. 풋업 살아있네. 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아, 들어왔으면 이게 따비. 오, 짧았어, 짧았어. 어, 나이스. 와, 진짜 지금 뭐 캐치볼 뭐 펑고 다 해봤는데 와 이제 배팅까지 잘 치면 무기야 이거. 너무 좋아.
한번 해봐. 와우, 96kg. 99kg. 와우. 최고 구속 원래 몇 킬로였어요? 108. 와, 108. 오, 와우, 세 자리 100kg. 남자 아니야? 오, 99. 와. 오, 커브 86. 오, 83. 와, 갭 차이가 직구하고 거의 20kg 정도 나죠. 와, 훌륭해요. 라스트. 나이스 볼, 나이스 볼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. 자, 아, 오늘 또 블라썸 패티센터에 아, 오셔갖고 엄청나게 지금 아, 너무 진짜 강행군 한 것 같아. 너무 재밌었어. 아니에요? 아, 괜찮아. 아, 너무 재밌었나요? 네, 정말 재밌었어요. 정말 재밌었어요? 네. 자, 여기 블라썸 패티센터 와보니까 어떤 점이 좀 좋았나요? 일단은 실제 경기에서 하신 것처럼 훈련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, 전문적이고 네.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. 오늘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잘 좋았습니다. 좋았어요? 네. 또 이영준 선수가 캐치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근데 흔쾌히 또 해주시고 볼이 너무 좋다고 아까 해주셨죠. 와, 장난 아니라고. 좋은 추억들 오늘 많이 남긴 것 같아요. 네. 2021년 여자야구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자신의 목표, 포부 이런 거 한번.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야구 국가대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오늘 고수 입장 컨텐츠의 두 번째 주인공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봤고요. 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야구월드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